기문이란 분, 뭐 선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또 돌아가신 부모님, 뭐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을 모시면 선왕이 막힌다고 하는데, 그 선왕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막히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무당들 세계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써놓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분석이 없어서 그래요. 분석이. 남들의 말에 너무 끌려다녀서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몸으로 느끼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이지만 여러분은 무당이잖아. 무당. 그래도 명색이 최소한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점치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내가 관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할 수 있는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인데 그 무당이라는 내가 삶을 살면서 내 반성이 없이 나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이 없이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 말을 그냥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믿어버리는 그 마음 한구석에 제가 평생 강조해도 그놈의 공포심 있단 말이에요. 공포심. 이놈의 공포심. 이놈의 공포심을 버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무당으로, 진짜 무당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이놈의 공포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개소리에 그냥 전전긍긍한단 말이야. 자, 이 기도라는 걸 무당은 이거 안 하면은 죽는 줄 아나 봐요. 자, 저하고 같이 여기서 생활해보신 분, 저하고 같이 수업을 받아보신 분, 저한테 여기 와서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신 분,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댓글에 달아보세요.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라는 걸 한 걸 보는 적이 있으신 분은, 제 평생 제가 앉아서 기도한 걸 본 적 있으신 분 댓글 달아보시라니까. 제가 기도라는 걸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선생이 어떤 개소리를 까도 결국 이 패턴이란 말이야. 시간을 중시하는 것들은 자식기도가 중요하다, 인식기도가 중요하다, 묘식기도가 중요하다, 신식기도가 중요하다, 죽식기도가 중요하다. 근데 신식기도, 죽식기도, 뭐 오식기도, 뭐 사식기도 이런 거 없어요. 딱 요 세 가지야. 자식, 인식, 축식, 묘식, 요거. 자식기도, 인식기도, 묘식기도. 이 하는 인간들마다 조금씩 틀려도 시간을 갖고 딸 때는 요거야. 그런데 자식의 기도한다고, 자식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고, 인식한다고 뭐가 다르냐고, 묘시한다고 뭐가 달라요. 특히 저는 자식기도, 인식기도, 묘식기도 이게 최악의 기도법이다. 왜? 이 시간에 인체의 리듬상 졸리고 피곤하게 돼 있어요. 졸리고 피곤할 때 여러분들이 자식기도 한다고 쭈그리고 앉아있어 보면은 첫째로 졸음이 와. 첫째로 몸이 피곤해. 그러면은 어느 날은 잘 실리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 정말 고문이거든. 이게 고문이야. 고문. 고문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고문.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문하고 있는 거야. 자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고문을 하면서 이 고문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을 하고서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을 하겠냐고. 그래, 이겨내야지. 내가 18축발 이겨내야지. 참아야 아니라 10분을 참고 20분을 참고 지겨워 죽겠는데 참아야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는 건 저주. 지금 대한민국 가장 최악의 나쁜 기도가 자식기도, 인식기도, 묘식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가지고 또 따지는 새끼들이 있어요. 산기도를 해야 된다, 용궁기도를 해야 된다, 선왕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는 놈들이 있어 또. 근데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 용궁에 가서 기도를 하든 선왕나무 기도를 하든 산신이 여러분들한테 뭘 해주냐고, 융신이 뭘 해주냐고, 이 선왕나무 나무 귀신이 뭘 해주냐고, 뭘 해주냐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는 신장기도를 해야 된다, 도사기도를 해야 된다, 군웅기도를 해야 된다, 대감기도를 해야 된다,
대신 기도는 없나? 대신 기도? 대신 할머니 걸려면 대신 기도를 해야지. 도사 할아버지 걸려면 도사 기도를 해야지. 부적 도사 걸려면 부적 기도를 해야지. 그런 기도는 없나? 오늘부터 그거 한번 만들어서 열심히 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해도 무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조상이 움직이게 됐단 말이야. 내 조상이. 근데 조상 기도 열심히 하라는 선생들 내가 하나도 못 봤어. 조상 기도 열심히 하라는 선생들 못 봤어요. 크, 저 아가리만 털면 천신 기도해라. 이놈의 천신 기도가 뭔지 아냐고. 천신 기도를 하면서 업장 소매를 해라. 아주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새끼들은. 그런 새끼들 밑에서 또 똥꼬적 빨아먹는 년들은 또 더 아가리 찢어버리고 싶고. 거기다가 선양 대신 할머니를 찾아라. 주장 대신 할머니 찾아라. 몸대시 대신 할머니나 넉 대신 할머니를 찾아라. 어떻게 찾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찾는데? 아니 그걸 찾으라고 하면은 네가 좀 찾아주지. 네 신엄마가 선생이 원숭이 네가 좀 찾아줘 보지. 너는 그렇게 찾아줘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돌쇠를 그 모양 만들어놓고 지금 있는 그 정박을 그 모양 만들어놓고 네 밑에 그 땅거리 똥꼬리 닦는 그런 년들 그렇게 쓰레기를 만들어놓고 다 있냐 이 덩신 새끼야. 그걸 기도라고? 그럼 뭐 선왕 기도를 많이 하면 선왕에 가서 미도하면은 꼬부랑 할머니가 와. 선왕에서 왜 꼬부랑 할머니가 오냐 이 덩신 새끼야. 이 선왕 기도에 대한 말은 제가 다음 편에 이거는 시리즈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김은 씨가 이것만 알면 돼요. 원칙만. 분명히 내 아버지, 내 할머니, 내 형제자매가 내 몸에 실리는데 그거 실렸다고 내가 선왕이 막힌다고 어떤 선생님 연놈들이 김은 씨한테 그런 말을 했어도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실리잖아. 그러면 됐지. 왜 그 겁을 먹냐고. 왜 겁을 먹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악나무에 가서 별짓 다 해봤잖아. 산신에 가서 별짓 다 해봤잖아. 용궁에 가서 별짓 다 해봤잖아. 자식기도 해봤잖아. 인식기도 해봤잖아. 묘식기도 해봤잖아. 해봤잖아요. 해봐도 천식기도를 백날하고 고를 갖다 묶었다 풀었다 개질을 떨어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상님에 실려야지 내가 그 다음날부터 손님도 오고 일 떨어지고 점도 잘라고 하잖아. 왜 이 간단한 이치를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여러분은 못 알아들으시냐고요. 시간이 뭐가 중요해. 시간이 자시가 왜 중요해. 인시가 왜 중요해. 졸린단 말이야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기도하면은 욕이 나오게 됐어. 욕이. 이 씨발 나를 무당을 왜 만들어놓고 이렇게 고상을 시키고 내가 진짜 못해먹겠네. 나 이거 내 손님 안 하면 때려칠 거예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모기가 물어봐. 여러분들 선왕에 가서 그 나뭇가에 가서 찾아다녀봐. 이 나무가 뭐라고 하냐고. 뭐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선왕이 막혔다가는 그 물어봐요. 선왕이 막혔다 하면은 네가 생각한 선왕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 요거는 제가 한 편 더 해드릴게요. 김은 씨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김은 씨를 이 댓글을 달으신 윤기에 저는 감사하다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김은 씨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댓글을 달으신 모든 지금 분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내리끝 받고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이 상황 안에 모든 분들이 이런 공포심,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유 없어요. 조상기도 이외에는 조상기도 외에는 어떤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몸 안에 조상님이 실리는 거, 내 몸 안에 엄마가 실리고 아버지가 실리고 형이 실리고 누나가 실리는데 왜 선왕이 막힌다고 하냐고. 이런 미친년들아. 김은 씨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실리는데 목을 맸든 약을 먹었든 나처럼 모가지를 개발창에 비토한 죽든 내 몸에 실렸는데 어떻게 그게 선왕이 막힌다고 하냐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선생이나 아가리를 털어대냐고요. 그리고 선왕 기도를 하면은 꼬부랑 할머니가 온다고 하는 그런 새끼가 어떻게 무당이냐고. 이 미친 새끼야. 네 욕내를 내려면 제대로 내 개새끼야.